Kom hier, Roa. Hey, Roa. Kom hier, Roa. Eh, 이 자리가 우리가 꼬꼬야들이. 그래. 그래. 너희도 여기서 목욕해라, 모래 목욕. 아이고, 난 너희들 시키는 거는 난 별로다. 아, 목욕해라, 목욕. 아, 모래 목욕해? 하지 마, 이리 와. 그러지 마. 고마. 얌전히 있어야지, 스님 이야기할 때는. 그 다른 강아지들이 얌전히 있더라. 너희들은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고? 어제부터 그 이제 그 꼬꼬가 살던 집이 이제 비닐하우스 저쪽 부분에 보이는 건데 저기 한 20평 정도 돼요. 그래 저거를 이제 안에 모든 개분들을 싹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요. 거기다 이제 농자재 같은 거 이제 거기다 이제 정리해 놓으려고 싹 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그 개분을 다 이제 밭에다 뿌려놨어요. 좀 손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농사짓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근데 햇살이 이상하네요. 좀 오늘 밭에 밭을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 걸음 놓고 하다 보니까 감자가 나왔네요. 감자 작년에 농사 짓고 이게 이제 좀 들쾌해진 게 있나 봐요. 고마 멀리 가면 안 돼. 야, 사람들 위험하다. 너 그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. 저번에 자들이 원래는 이제 묶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다른 집에 갖고 자가 신발을 물어왔어요. 신발을. 그러는 바람에 제 손에서 보이는 오른쪽이 오른쪽이죠. 오른쪽. 요쪽이 해우소라 그러죠. 해우소. 대변 같은 걸 보고 나면 걸음하고 다 이렇게 퇴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곳이에요. 그 저 앞에 뻥 뚫린 게 이제 창문이 없고요. 공기 다 통하게 해놨어요. 추워요.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. 제 좋은 맛으로 사는 겁니다. 뭐 다른 사람이 살면 그래 사니까 그래 내가 그래 스님 다른 스님들 뜻에 따라 해주는데 아, 저야 제가 이게 좋으니까 이래 사는 거겠죠. 깨운합니다. 오전에 좀 퇴비 싹 다 이렇게 부어놓고 좀 하다가 누가 그런 말씀 하시대요?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다 자기가 살만한 분인데도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도 그래요. 스님 제가 뭐 그냥 살면 살 수 있어요. 근데 자기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. 내가 굳이 농사 안 짓고 살아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이라도 선빵 들어가면 받아줄 거고 다 이 생각 한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되는데 아 내가 이제 오늘 요번에 요시땡 하고 태어날 때 응행응행 하고 울 때 우리 옹달샘이 있는 그 깊은 강원도 오지에 태어났을 때는 내가 그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훈장이셨는데 그 1년에 그 보리살 반가마 받았다 그래요. 공부 가르치는데 그 살림살이가 볼만하죠. 그러니 저한테 팬티도 하나 안 사줬단 말이에요. 팬티도 하나. 팬티를 처음 입은 게 8살 때 학교 입학할 때. 근데 그때까지 그 전에도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 호롱불 마을하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호롱불만
촛불만 놓고 살았어요. 호롱불. 그 촛불도 없었어요. 그건 사치였고 초록 촛불은. 호롱불 키고 살았는데 당연히 이제 라디오도 없었죠. 라디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체무식자였어요. 저는.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.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보따리 체크무늬 그 빈, 저기 헝겊대기 하나에다가 공책 하나 주고 연필 뭘 하나 해갖고 또르륵 말아서 이렇게 딱 매개 해갖고 나를 보냈는데 그거 좋다 이 말이야. 신발을 갖다가 어? 남자 신발 그거 큰 거 짤뜨기 끈 게 그게 그 튼실하다고 그거를 신겼으니 쫓겨나 몸뚱아리에다가 아이고 보자기 하나 옆에다가 가랭이 미고 촛놈에다가 1, 2, 3, 4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는 이제 신발은 또 질질질 이제 조금 있으면 발클 거라고 큰 신발을 신었으니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이제 220인가 아이고 발 사이즈도 모르겠다 뭐 230 친다 그러면은 100이면은 130짜리를 신겼으니 질질질질질 끌 이제 촌스럽지 뭐 모르지 1, 2, 3, 4도 모르지 그 아를 갖다 학교를 보낸다고 갔으니 그거 집도 못 찾지 뭐 선생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그래도요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요 결국은 알아지더라고요. 다른 애들은 그래도 도시 그 강원도라도 뭐 전기라도 들어오는 곳에 사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도 그렇고 어눌하지도 않았고 똑똑했는데 저는 이제 단 하나 딱 뭐가 잘한 게 있었냐면 이 입이 굉장히 야물었어요. 입이 입으로서는 안 줬어요. 입으로는 그때도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말문이 튄 거죠.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좀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. 아 그래 그 오지에서 그 호롱불 키고 살았던 내가 응? 결국 선택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. 내가 성녀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은 나도 내 운명적으로 아 나는 이번에는 내가 그냥 믿을 수 있는 식량을 조금 내가 좀 정신 차려지면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하고서 온 것 같은 느낌? 그런 걸 받았어요. 그리고 그런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 마음도 따뜻하다는 생각 들었어요. 좋은 먹거리를 함부로 그러니까 인스턴트는 아무거나 안 드시고 예, 간식을 해도 천년 과일 같은 거 드시고 또 음식도 이제 조금 깨끗한 야채 종류 드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영혼이 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인연이라는 거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맞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제가 하동 어느 골짜기 오지에서 혼자서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있어도 그 땅을 파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거 그리고 같이 공감해 준다는 것이 그 이제 21세기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감사하죠. 구독자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오래전에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이제 연수극장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같이 이제 있었던 스님이 이제 또 제 유튜브가 이제 조금 또 돌아가나 봐요.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. 그래서 야, 이 스님 말이라요. 먹방도 하면서 막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그러길래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. 뭐 이게 뭐 다른 뜻이 있겠나. 내가 무슨 뭐 아,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로 좀 너무 뒤처지는 것도 스님들이 바보가 아닌가? 뭐 그래 법문하고 기도하고 그런 유튜브는 엄청 많아요. 큰 스님네들 가사장사함 여법하게 하시고 좋은 법문하시는 거 들으려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제
비구니로서 이건 머슴아도 아니고 가스나도 아니고 뭐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뭐 농부도 아니고 뭐 이거 다 애진간한 캐릭터로서 그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나? 저는 모르겠습니다. 다른 분들은 본 기억이 안 나갖고 다들 뭐 훌륭하게 좋은 면만 보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뭐 저도 뭐 예, 뭐 들어보긴 합니다. 예.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뭐 저는 땅 파는 게 좋습니다. 땅 파고 이 흙 속에서 이렇게 딱 이게 그 쟁기 하나 딱 이렇게 어깨에다 딱 치고 그리고 이 쟁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저 뭐래 그 폐목 구하러 갔다가 요즘은 쟁기도 그렇고 크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저는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럼 제가 몸뚱아리로는 야가 딱 맞더라고 그래. 아이고 거기 있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거 딱 내가 일하기 좋은데 요거 저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이고 갖고 가세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딱 갖고 와봤는데 야 땅도 잘 파지고 좋아요 진짜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딱이잖아요. 튼실하고 뭐 이게 뭐 이 정도면 됐고 뭐 길이도 뭐 적당하고 뭐 호미보다는 힘이 있고 이래서 이제 지금 즐겨하는 저의 분신가도 같은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유 조금 일 좀 하겠습니다. 점점 일 좀 하고. 아 근데 좀 딱딱해서. 아이고 곧 채소를 심어야겠습니다. 이 채소를 못 먹으니까 요즘은 아, 살얼음 얼었어요. 좀 추워요 오늘은. 개불을 많이 뿌려놓으니까 폭삭 거름이 좋아요. 거름이 왕겨랑 왕겨하고 섞였어. 거름이 이렇게 안 보이네. 거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왕겨하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은 제가 오늘은 계속 거름 좋은 거 있으면 저기 뭐야 그 뭐야 나뭇잎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거 미리 뿌려놓고 이제 오늘 저기 이제 개분 좀 뿌리고 이래 하니까 거름이 좋죠. 아니 그거를 버려놨더라고. 양파를 안 팔리니까 시들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좀 뿌려 여기다 심어봤거든요. 싹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.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양파를 한 버려진 양파를 주워와가지고 그걸 좀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늘도 흙 속에서 이제 흙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, 여러분.
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편안한 일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기 또 맛난 음식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